인기 종목이라서 친구들이 체조가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모르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오빠들과 체조 대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조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운동인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산중학교 체조부 학생들의 도전을 받아들인 슈퍼TV 이르는 즐거운은 인기스타 드림팀을 결성해 이들과 대결을 벌이기로 한다. 대결 종목은 뜀틀 높이 뛰기. 한 진 팀은 이긴 팀의 요구를 무엇이든 들어줘야 한다.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지금 뿅망치를 보자마자 지금 겁에 질린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렇게 딱 막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딱 때리면 된다. 그렇죠? 투배! 이게 시작인가요? 본게임? 이제 본게임. 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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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마라.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왜요? 아니 제가 지금 감정이 조금 상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뮤직뱅크 MG랑 열심히 하세요. 그냥 드림팀 선발을 위한 테스트 포인트는 유연성과 순발력. 인기 가수와 탤런트를 총망라한 후보들 중 과연 어떤 스타가 드림팀 버스에 올라탈 수 있을까? 김원주, 조선마, 고영우, 김정민, 그리고 절봉이 박남영. 자, 이 드림팀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드림팀과 함께 성산중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림팀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드림팀 얼굴 내놔주세요. 예! 출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성산중학교에 가서 여자 선수들하고 체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근력 테스트를 하죠. 근력 테스트. 누가 부터 해볼까요? 자, 김원준 씨부터 줍시다. 장윤서 저요. 장윤서. 장윤서가 있으니까. 많이, 제일 많이 먹었네. 어이구. 야,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아, 됐어요, 됐어요. 접어봐요. 저거, 잡아라. 저거, 이대로 하니까 제 두개골이 아프네. 자, 이번에는 시합을 성산중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림팀 드디어 복도에 도착! 우리의 드림팀 멋진 모습으로 체육관 안으로 등장하는데 제주도본부인 성산중학교에 방문하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섯 명 앞으로 나오세요. 반 학생이 괴로워하고 있죠? 자, 이제 두 팀의 조건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길 경우 요구 조건은? 저희 어머니들께서요, 저희 합숙하신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하고 방 청소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오빠들께서요, 저희 어머니들 역할을 한번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길 거기 때문에 네. 조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기면 음반 다, 여기 다 가수들이기 때문에 예. 음반 하나씩 다, 한 장씩 사주고 예. 그 다음에 영화 청년은 꼭 보기 예. 됐습니다. 여러분, 저 뒤를 한번 보세요, 뒤에.
좋네요. 표정으로 입장하는 양팀 선수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장난하면 안 돼. 장난하면 다쳐. 그래 맞아. 그리고 난 특히 또 방송에서 내가 무술 잘하고 운동 잘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져봐. 뭔 창피야. 나는 여기서 방송 못 나와. 형 자랑하지 말고. 드림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수면. 준비, 시작! 아주 여유 있어요. 한 단계를 더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단계를. 한단 높인 김틸의 현재 높이 1m. 벌써 보기는 많이 봤어요. 현재 높이 1m 30cm. 준비. 김원준. 출발. 사실 너무 크지. 네.
자, 신보라 선수. 신보라 선수. 착지 좋죠? 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더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림틀의 현재 높이 1m 60cm. 저 키가 나보다 더 커. 어떻게 된 게? 심장이 없을 것 같아. 성모 씨가 나이가 빠니까 이번 거는 돼. 형이 내 눈치를 끊어서. 지금 조성모 씨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 있겠어요? 그럼요. 조성모는 과연 이 높이를 넘을 수 있을까? 해봐야 아니면 자신 없으면 관두고. 괜찮겠어? 예. 좋아요. 드림팀이니까. 드림팀이니까. 박수! 박수! 좋았어요. 출발! 네. 출발! 홍지혜 선수. 부담이 되겠는데요? 오빠들이 잘 뛰었어요. 아, 예, 아, 잠깐 뭉치겠습니다. 자, 자. 아, 둘, 셋, 넷. 네, 출발. 아, 보기 좋습니다. 출발. 긴장하고 있어요. 네, 긴장했어요, 지금. 역시. 과연 이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 단계 더 높인 팀들이 현재 높이 1m 90cm. 나 부르면 안 돼. 나는 못 넘어가. 나는 잘 뛰어놓는 게 기본이야. 팀이고 뭐 몰라 나. 아, 남현 씨 차례군요. 때리고 가세요. 때리고 가세요. 네, 젊은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과연 강남에는 1m 90cm의 띔틀을 넘을 수 있을까? 진짜 원시적 곡이었어요. 화이팅! 아니, 저기 왔어요, 방금. 아, 나 어디 갔어요? 계속 무서워하고 있죠? 네, 키가 일단 작으니까. 출발! 근데 이 서전트 점프가 있으니까. 최민혁 선수! 네, 자! 자! 아! 이야! 네. 대단합니다. 맞다, 맞다! 정말 잘했어, 정말!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뛰틀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 현재 높이 20cm. 이 높이로 결승전을 치러 최종 승부를 가린다. 날렵함으로 승부는 국내팀 틀 사상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남에게 왕입니다요. 네, 아, 좋습니다요. 두 명으로 모든 게임을 평정하겠습니다. 아, 넘을 수 있었는데 예. 이 몸이 다리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아, 다리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유연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얼굴만 박수 넘어왔죠? 네. 박수. 네. 출발! 홍지 선수. 선수. 떨리네요. 네? 아! 네. 박수! 네. 다 같이 왕입니다요. 시작! 왕입니다. 자, 출발. 우리 젊어! 우리 젊봉이! 절봉이! 우리의 호프! 네, 자, 최민혁 선수. 너무 우승입니다. 어려웠어요. 박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 팀, 연예인 팀, 우리 드림 팀도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체조부 팀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겼어. 신장 열쇠에서 오는 거야, 저것은. 그리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테레비 많이 봐야 된다. 진짜 좋은 경기에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그 어머님들이 빛발해 주시는 그거를 저희가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위해서. 아, 정말입니까? 예. 박남현 씨 정말입니까? 신 아닙니까? 드림팀과 대결을 원하는 단체는 사연이 담긴 비디오 편지를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로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 싸우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